우연한 계기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해봤더니 이제 그게 또 적성이 잘 맞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또 즐거우셔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진심으로 말해주시죠. 안녕하세요. SGS 매니저가 간다 아나운서 처성입니다. 네, 오늘은 관악 FC 구단에 방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시설 탐방은 물론 재밌는 인터뷰 시간까지 관악 FC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 서성이가 함께하고요. 옆에는 안녕하세요. 배민호라고 합니다. 배민호 팀장님이 우리 높은 텐션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재밌는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인터뷰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여지껏 이제 한 명 또는 이제 두 명에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무려 세 분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맞죠, 맞죠. 네, 세 분이서 감당하실 수 있으신지 소감이 어떠세요, 혹시? 사실 처음 봤을 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다들 한 분이었는데 나 혼자서 세 분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 텐션을 보면 아마 꽉 찬 화면만큼 더 꽉 찬 재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늘도 칭찬받는 성의의 하루. 그럼 이렇게 신나게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넘어갑시다. 안녕. 안녕. 네, 이렇게 구장을 모두 둘러봤는데요. 이제는 관악 FC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악 FC 박상원 대표님, 이승준 감독님, 이성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GA 스포츠 센터 명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는 이제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이승준 감독님은 U15세 중등부 축구부 감독님을 맡고 계시고 마지막 끝에 있는 이성근 감독님은 저희 유소년 U12 대표팀 감독님을 맡고 계세요. 살짝 어르셨는지 지금 아까 계시던 미소가 사라졌어요. 입가에. 세 분이 친구라고 들었는데 이 축구팀을 어떻게 설립하게 됐는지 또 얼만큼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설립 연도는 2015년도에 설립하게 됐고요. 처음에 저희도 이제 대학교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 유소년 감독님이랑 저랑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조금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2019년도에 이제 중등부를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된 거죠. 중등부가 나중에 창단돼서 이렇게 결국 세 분이 모이신 거군요. 세 분 모두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연역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가 조금은 궁금해지는데요. 또 저쪽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이제 말씀 한번 해주셔야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했죠. 지금 아이들이 시작한 거에 비해 저희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면 빨리 시작했다는 소리 들을 텐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뭐 대학 생활까지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대학 생활 때 이제 운동을 그만뒀는데 우연한 계기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해봤더니 이제 그게 또 적성이 잘 맞고 또 옛날에 또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일을 아예 이제 하게 됐었는데 지금까지 뭐 적성이 잘 맞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또 즐거우셔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진심으로 말해주시죠. 네, 네, 승준 감독님. 저도 원래는 축구부 있는 학교에 있었던 게 아니고 축구부 없는 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뭉쳐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그쪽 축구부 있는 코치 선생님께서 좀 제가 네? 웃습니다. 웃어. 아 이게 이렇게 중단되는군요? 아니, 잠깐만 배가 너무 아파. 네, 연예인 후보 어디 가세요? 세 분이 친구셔서 그런지 아주 지금 대표님 말씀 나오기도 전에 난리가 나셨어요. 이제 얼마나 말씀을 잘하실지 좀 긴장을 하시니까 좀 이제 어머나 이제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은 얼마나 말씀을 잘하실지 제가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이제 축구를 빨리 시작한 편은 아니에요. 늦게 시작을 했고 대학교까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사실 유소년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자신 있게 하고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수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해봤던 거를 지금은 유소년 아이들한테는 해주고 그렇게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서 지금 저희 친구들끼리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경력이 합치면은 제 나이만큼 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승준 감독님이신가요? 저요? 네. 선수 생활과 지도자 경력 합하면 25년이 되신 분도 계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악 FC 장난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모두 가르치시는데 당연히 오랜 기간 선수로서 또 지도자로서 경력을 쌓아온 만큼 생각하는 교육 또 지도의 철학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교육 철학이다 보다는 너무 딱딱한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왜 생각을 하게끔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생각해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는 좀 첫 번째 교육을 가지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수업을 하면서 왜, why를 항상 물어보고요. 어떻게, how를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왜, 어떻게 항상 아이가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이들과 부모님의 깜보가 되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남다른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뭐 깜보라는 게 저희 때는 80년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구슬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친구랑 저랑 그 구슬을 합치면 이제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서로 동맹, 연합 이런 것처럼 우리 서로 함께 하자라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는 깜보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깜보가 되기로 약속했던 게 아이들과 저희와 깜보를 해서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 저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축구를 서로 이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의미를 담아서 깜보가 되겠다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오늘 딱 오자마자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했는데 확실히 아이들을 사랑으로 하고 또 친구 같은 어쩔 땐 또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한테 한번 또 깜보 하트 한번 날려줘야겠죠. 아이들한테 한 번씩 사랑한다고 한 번씩 또 날려주세요. 빨리 애들아 사랑한다. 그렇죠. 조금 더 크게 우리 승준 감독님이랑 성근 감독님은 말로 안 하시는가요? 다시 해야겠는데.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성근 감독님,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 축구반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좀 제가 찾아왔습니다. 또 제가 똑똑이잖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다른 선생님이 몇 분 더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농구도 저희가 이제 선수반 개념이 아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즐길 수 있으니까 저희 시스템 자체는 어렸을 때 이제 놀이적인 축구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부모님 걱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크면 클수록 우리 아이가 키가 컸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올라오면 농구 쪽으로 전향이 돼서 취미반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라인 반도 따로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줄넘기도 있고 이제 생활체육 쪽으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선수 쪽 하는 담당 선생님이 사실 지금 안 나오고 계신 분이 이제 취미반 쪽으로 아이들이 이제 정말 즐기는 축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좀 계세요. 그거는 저희들보다 사실 전문가긴 하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네. 또 궁금한 게 근데 인라인 반이면은 혹시 그럼 인라인은 어디서 타게 되는 건가요? 뭐 인라인 같은 거 저희가 지금 여기는 1호점이라고 해서 이제 축구장만 되어 있고요. 지금 2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장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다양하게 다목적 구장이라고 그래서 축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이제 인라인도 탈 수 있는 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라인도 진행되고 농구나 뭐 종합체육 다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2호점도 방문했던 영상이 아마 올라갈 건데요. 인라인을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제가 좀 체육을 잘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인라인을 또 잘 타고 나름 한 달 농구를 또 했었습니다. 아, 네. 그래. 키가 안 큰 건 제 탓이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는, 대표님이 생각하는 우리 클럽, 팀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저는 솔직히 목표를 좀 크게 갖는 게 맞다고 보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8강! 8강! 네, 8강까지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서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기고 지는 거, 뭐 골 먹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해라, 재밌게 해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최종 목표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이 지도자 생활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동안은 이제 아이들이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부모님들이 오늘 어땠어 물었을 때 오늘 재밌었어 항상 그 얘기 듣는 게 저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어머, 약간 감동했어요. 소수인 뭐야?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렇게 즐거운 인터뷰 해보셨는데 좀 즐거우셨나요? 아, 네. 아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웃으셔야죠, 여러분. 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박상원 대표님, 이승준 감독님, 이성근 감독님과 함께 인터뷰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꽉 찬 재미로 돌아왔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더 즐거운 내용으로 재밌는 분들 만날 테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사랑해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성남에 위치한 경기 팀6FC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구장을 한번 둘러볼 텐데요. 없어? 네.